자, 영상을 시청해주실 분들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이 정도면 되지 않나?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구독 좋아, 구독 좋아. 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먹는 양이 너무 적어요. 아니, 복싱이 3년이면 그렇게 짧은 건 아니죠? 투기 종목이야? 투기 종목이 뭐야? 투기가 뭐, 뭘 투기라 그래요?
깨는 데 한 2분 걸리잖아, 2분. 푸시업. 2분이면 충분하잖아. 설명드릴게요. 스쿼트 하실 때 보통 많이 신경 쓰시는 것들이 뭐예요? 허리가 아프지 않을까? 무릎이 아프지 않을까? 그게 가장 걱정이시죠? 앞으로 보여드리면은 스쿼트를 하실 때 앞에서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.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쪽으로 모이시면 안 돼요. 안쪽으로. 보통 내려가셨다가 힘드시니까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계셔요.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무릎이 약간 바깥으로 빠지시는 건 괜찮지만 안쪽으로 모이시는 건 안 돼요. 안쪽으로 모이시는 건 안 돼. 어? 스쿼트 하실 때. 그리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옆에서 보여드릴 때 이제 그럼 옆에서 보여드릴 때 신경 쓰셔야 될 게 무릎이 아픈 것과 허리가 아픈 거. 요 두 가지가 있죠. 요 두 가지는 보통 이제 트레이너들이 얘기를 할 때 발끝으로 무릎이 나가지 말라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. 근데 사람이 다 달라요. 허벅지가 길면 어떡해요? 종아리가 짧고 허벅지가 길면 어떡해요? 나갈 수밖에 없죠. 근데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보세요. 무게가 처음에 갈 때 여기에 실려야 돼요. 어? 대퇴에 실려야 되는데 무게를 무릎에 실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. 무릎에. 내려가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 있어요. 이렇게 내려가면 이 무거운 무게가 무릎에 다 실려요. 그게 아니고 처음에 여기에 실으셔야 돼요. 여기에.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? 이게 아니고 이렇게 실으세요. 이렇게. 이게 아니고 이렇게. 그게 첫 번째. 그리고 두 번째는 허리가 제발 아치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아치 만들려고. 어? 그냥 허리는 일자를 유지하시면 돼요. 무게를 걸었죠? 그러면 일자를 유지하시면서 내려가시면 돼요. 그 요거 신경 쓰시고 요거 하지 말고 요거 신경 쓰시면서 여기다 무게를 걸면서 허리는 일자만 유지하시면서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. 내려갔죠?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.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 상태에서 지면을 발로 민다고 생각하세요. 그대로 밀어. 왜 일어나려고 그래요? 일어나려고 그러면 허리에 무게가 많이 가잖아. 허리 일자 유지, 무릎 앞으로 안 빠지게 그대로 내려가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지면을 미세요. 지면을 밀어.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밀어, 지면을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리고 제발 처음에 이거 하지 마요. 이거 왜 하는 거야? 허리를 왜 일부러 이렇게 아치를 만들면 일자 유지, 무게 다리에다 싣고 내려가시면 무릎이 약간 나오실 수도 있어요. 허벅지의 길이에 따라서 약간 나오는 건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지면을 미세요. 이거 하지 말고. 오케이? 다리를 11자로 해야 되냐고요?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11자보다는 어깨 넓이로 보폭을 벌리셨죠? 그러면은 약간 바깥으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걸 좀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11자로 하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갔잖아? 그럼 올라오실 때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분들 계세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어깨 넓이로 벌리셨으면 약간 바깥으로 한 0.5cm 정도 바깥으로 그러면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모으기가 힘들거든. 모아도 일자야. 이렇게 하시면. 모아도 일자야. 그래서 저는 어깨 넓이를 한 다음에 약간 바깥으로.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